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7절에서부터 끝절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로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세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 봉독한 것은 특별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됐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압돈이 또 사사가 됐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사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 그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길르앗 사람 입다가 되더니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됐고 그 다음엔 에브라임 사람 압돈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서 한 지파에서만 사사가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로 바뀌어가면서 사사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한 지파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입다를 세웠다면 입다의 후손이 계속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음에 자기가 있었던 그 곳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입산도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 곳에서 장사가 되었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도 그가 살던 곳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 므낫세에서 세워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었고 압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되었는데 15절을 보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땅, 자기 족속 중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한 자기 족속들의 땅에서 묻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체로 태어난 곳에서 그들은 육체로 마감을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 두 번째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사사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땅에 묻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계속해서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동안에만 그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사를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8년 동안 사사를 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준 시간 동안에만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사사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어떤 기한을 정해준 때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육체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육체로 끝이 난다라는 것, 아무리 그 땅에서 많은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육체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모든 기간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지음받은 자는 육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거.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육은 육으로 끝난다는 거. 육으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가진 동안에는 자기가 명예도 얻고 또한 그 권세도 누리고 또 부도 얻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한이 끝났을 때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덮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 첫 번째, 그 지명된 사사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사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주님께서 지명한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구원을 어떤 한 사사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세워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그 일을 한 것처럼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정해진 기한 동안만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여 그들에게 준 구원의 기한을 준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바뀌면서 가르쳐준 것은 육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으로서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 육으로 권세를 가진 것도 모든 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죠. 육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그 사사들이 가졌던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4절을 보니까 압돈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던 것을 사사기 10장의 4절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사사기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곧 존귀를 입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 존귀를 입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야일이 사사 일을 하는 동안에 그의 아들들이 또한 그 존귀를 입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누가 입을 수 있는 거냐?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자기 존귀를 스스로 취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을 받은 존귀를 입을 단 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귀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얻은 자, 하나님이 그 존귀를 준 자들이 그 존귀를 얻고 나귀를 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사의 자손들이 그 존귀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드보라가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가 외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사기 5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존귀에 처하게 되고 그 존귀를 입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 존귀를 입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곧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일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전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그 존귀를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존귀를 입게 하신 분도 공의로우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 공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건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심을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가 존귀에 관을 쓰시게 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죄인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심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가 존귀를 입었습니다. 존귀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계시록 4장 예,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에게 돌려드리며 그에게 경배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경배를 한 말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곧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요,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경배받으시는 분이시오,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에게 그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게 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또한 부활사건이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바로 사사의 아들과 손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귀를 탄 것처럼 그 존귀를 입은 자들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흰 나귀를 탔어요? 바로 사사의 아들과 손자, 그의 후손이 된 자들,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은 자들이 흰 나귀를 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가 바로 겸손의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를 입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를 입은 자들은 그 존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떠했습니까? 그 존귀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를 그들이 누렸어요. 안식일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때에도 그들은 안식일에서부터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은 어땠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집안에서 두렵고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을 때,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도 또한 똑같이 행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종기를 입히셨고 그 종기를 예수님이 입었지만 그 예수님의 종기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종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종기를 누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그들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또한 그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똑같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 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기를 입었고 그 종기를 입은 자들이 흰 나귀를 탄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영광과 종기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사기 28장 5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면류관의 쓴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면류관의 쓴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의 면류관의 쓴 자가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의 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에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 판결하시는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6절의 말씀처럼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잘못 행하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영을 힘입는 자에게는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똑같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에 의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낸 것처럼 또한 성령을 힘입은 자들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 종기 일을 입은 자가 그 종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낼 수 있냐면 어둠의 영을 진멸하고 이길 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종기를 썼는지 그 영광을 입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영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내가 그 종기와 영광을 입은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 나에게 종기와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또 드보라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찬양하려니까 곡조인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과 종기를 입은 것을 경험할 때에 구원을 맛볼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경험을 할 때에 또한 모든 나의 묶임에서 풀어질 때에 결국은 내가 그 종기를 힘입은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영혼들이 묶여있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그 묶임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시니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사사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처럼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났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느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그 구원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사가 됨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와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입다와 같이 보잘것없이 내쳐진 자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을 길랏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를 내가 입은 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임을 옆에서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인지 주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겸손의 나귀를 탄 자여야 하는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그 대대손손이 물려지게끔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내 자손에게도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지고 그 생명을 덧입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어도 그들이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다 그래서 내 자손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힘입을 때에 그들이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이 육체는 그 존귀를 영원히 입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0년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 하면 육체는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영광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불로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선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였느냐, 의를 따라 살았느냐 불의를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의 심판이 따를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데 그것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이시며 단 한 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들만이 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26절에서 2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금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악을 행할 때는 그 이름이 지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고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한 이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힘입고 생명을 힘입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만물을 다 심판하실 날이 임합니다.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사사들이 행한 일들은 곧 여호와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사사를 보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그 여호와를 찾을 때에 사사를 보낸 것처럼 내가 정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능력을 찾으라는 거죠. 그 구원을 부르짖고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입은 그 존귀와 영광을 너희도 똑같이 입게 된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언젠가 끝이 나요. 그래서 육체로 얻는 영광과 존귀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드보라가 이제 흰 나귀를 탄 자들아 너희는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입었다면, 그 영광을 입었다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너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존귀와 영광을 입혀줄 구원자이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마지막으로 요엘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우리가 종기를 입은 자라면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때가 악하고 이제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전쟁 이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용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깨어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홀연히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도 예수를 힘입어서 강하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면의 민족들아 너는 속히 모일지어다. 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의로 모입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용사들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성산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산이 되어지고 성산이 되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의를 힘입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생명을 힘입고 그리고 민족들은 일어나야 돼요. 12절 말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곳에 우리는 선포하여서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외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입니다. 대언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을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말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영혼들이 마른 뼈가 되어져 있지만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들은 먼저 그들을 깨우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야 되고 용사로 일어나야 되고 뼈와 뼈들이 맞아 떨어져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낫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익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와서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 모아서 불에 살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악이 넘치고 독이 넘치고 가득해지고 있음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종기를 입고자 하느냐, 이 땅에서 있는 종기와 영광과 권세와 부를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평강을 입기를 원하느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사사들은 아무리 영광을 입어도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결국은 돌아간 것을 기록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종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종기와 영광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입다가 세워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바뀌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태어난 곳에서 죽어 돌아가게 된 것을 기록한 것처럼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또한 사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받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쓰신 것처럼 정말 이 사사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힛나기를 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귀와 영광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는 겸손의 나귀를 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입기 위해서 그 영원한 존귀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힘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영이 있음과 우리가 그 존귀와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주위의 모든 자들로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덧입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의를 힘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푸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풀고 이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녀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자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른 벽 따위와 같이 정말 골짜기에 죽어져 있는 자들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정말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 모두가 말씀에 낯을 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채우소서. 주님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입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존귀를 씌워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